두 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이 있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B은행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심하다고 해볼게요. A은행의 금리는 연간 1%입니다. B은행의 금리는 연간 10%인 거죠. A은행에 갑니다. 가서 담판 줘야죠. 은행장과 담판을 치는 겁니다. 100억만 빌려주세요 하고 100억을 빌리는 거죠. 1년 후에 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자 1억을 붙여서 돌려주면 됩니다. 어쨌든 10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B은행에 가죠. 그리고 예금합니다. 그럼 B은행은 나한테 1년 후에 얼마를 주죠? 110억을 줄 겁니다. 이자를 붙여서. 1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1년 후에 B은행에서부터 110억을 받아서 9억을 수수료로 갖고 101억을 A은행에 돌려주면 되는 거죠. 금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죠? 9억. 9억을 벌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니. 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였으면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부가 창출된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걸 넘어서 있는 사회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너무나 좋고 성실한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건 신성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 흐름 안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